우리 어린 시절 누구나 갖고 있을 당내 추억 바로 크리스마스 시리입니다. 꼭 겨울방학 앞두고 살 사람 손들어 하곤 했죠. 그냥 선배님이 살아서 사는 건데요.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 시리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수달, 삭, 반달곰, 하늘 다람쥐처럼 비무장지대에 사는 멸종 위기 동물이 그 주인공이에요. 얘네가 사람이랑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귀여운 일러스트로 나와 있죠. 근데 솔직히 실사도 편지 붙일 일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용성을 고려해 머그컵, 담요, 배지 같은 굿즈들도 함께 팔고 있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우체국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니까 사실 분들 고고고! 히, 난 이미 샀지롱. 먹스타그램 올리겠다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어휴, 생각보다 안 예쁘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이런 사진들 대체 어떻게 찍는 거야? 했더니 알고 보니 비법이 다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감자 뒤에는 바로 탐폰이 있었습니다. 물에 적신 탐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거든요. 팬케이크 위에 메이플 시럽은 사실 엔진 오일입니다. 진짜 시럽 대신 빵에 스며들지 않는 자동차 오일을 쓴다네요. 우유에 시리얼 넣으면 눅눅해지고 가라앉으니까 흰 접착제를 우유 대신 붓기도 하고요. 오마이갓! 시원해 보이는 맥주 거품에는 세제를 넣어서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아무리 사진 열심히 찍어도 광고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다들 준비됐나? 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최애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 이 캐릭터를 탄생시킨 스티븐 힐렌버그 감독이 류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폰지밥과 추억이 있는 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해양생물학 전공자이자 강사였습니다. 해저 세계에 대한 톡톡 튀는 상상력이 발휘된 비결이었죠. 스폰지밥도 주방 스폰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해면 동물이고요. 불가사리 뚱이부터 문어 징징이, 집게 사장까지 모두 해양생물이에요. 힐렌버그는 학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교육용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애니메이션 학위를 따고 본격적으로 스폰지밥을 만들었다고 해요. 벌써 수백 개의 에피소드를 지닌 장수 애니메이션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저는 앞으로도 애청자일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명씩 아내가 죽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살인사건 5건 중 한 건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건데요. 이렇게 가정폭력이 심각한데 정작 구속률은 1%도 안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가 안 된다, 처벌도 약하다 이런 지적 계속 나왔는데요. 정부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었는데 이젠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로 강화됐어요.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 만큼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겠죠. 가정폭력은 사생활이 아닌 끔찍한 범죄라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7시에 만나요. 좋아요, 구독!